090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이스텍입니다. 제이스텍은 동사는 1995년 3월에 설립되어 2007년 1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주요 사업은 OLED, LCD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와 폴 커팅 장비, 셀 커팅 장비 등 레이저 장비 및 워터젯 디프레시 장비, 도금 장비 등의 반도체 장비의 제조, 판매임. 특히 워터젯 세정 도금 장비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도금 장비는 미코 등 세계 굴지의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중심으로 워터젯 세정 도금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5년 12월 성진 하이메크의 삼성 디스플레이 및 그 관계 회사의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 및 A/S 이모, 그에 부수적으로 관련된 사업 일체를 영업 양수함.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베트남 소재의 제스텍 비에트남, 디스플레이 장비 셋업 용역 제공, 와, 주, VO, FPD 검사 장비 및 동작 인식 솔루션 개발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와 레이저 장비의 수주 부진에도 신규 바이오 진단 키트 장비의 매출 기여 등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에도 안정적 수주 잔고 확보와 상하 PS 인수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제이스텍의 시가총액은 12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이스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46위입니다. 제이스텍의 상장 주식수는 1459만 7808주입니다. 제이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이스텍의 퍼은 7.4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1배, 9,6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 마이너스 103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마이너스 146억 원, 54억 원입니다. 제이스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49%이고 유보율은 1595.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스텍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8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660원보다 1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4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스텍의 종가는 8,840원이며 주가가 제이스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이스텍의 종가는 8,840원이며 주가가 제이스텍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제이스텍은 거래량 25만 2900여 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8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5만 6636주, 키움증권에서 4만 26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2094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6615주, 유한타증권에서 2만 51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만 2334주, 한국증권에서 4만 4,030주, 이베스트에서 2만 7,349주, 키움증권에서 2만 3,94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8,32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78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895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스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